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광주 서부경찰서는 임대사업자인 한 부부가 법인 명의로 광산구 쌍암동 오피스텔 200여 세대에게 한 가구당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파산 신청을 한뒤 잠적했다는 세입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이명록 광주시 의원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.